근데 현대약은 정상의학이에요, 정상. 통증 나면 통증 없애는 아스피린을 준다는 거, 진통 준다는 거. 뿌리 치료는 안 하잖아요. 현대약 자체가 그거예요. 정상의학이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겠다? 이건 잘못다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한 거 아니에요, 병원. 병원은 일시적으로 응급조치만 해주고, 증상만 없애주는 게 병원이라고. 본인이 치료하는 거라고. 자연 치료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본인이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 어디 다쳤으면 뭐 부상 꿰매주고, 통증이 있으면 뭐 모르핀 한번 진통제 주고, 열나면 해열제 주고, 이게 의학이란 말이야, 현대의학. 치유는 내가 하는 건 내가 자연 치유를 위해서. 그거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상처도 아물게 되고 하잖아. 세포도 재생하고. 자기가 치유하는 거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중요해. 에너지가 뭐냐면 에너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에요. 기. 이게 유전자를 켜줄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에너지가 들어가면 세포가 살아나게 돼 있어. DNA가 활동을 하니까. 켜지니까. 이게 성령. 이게 에너지라고. 예를 들어서 성령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 그럼 기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딱 연결해봐. 딱 맞아. 기독교에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없어지면 돼. 나를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지면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을 내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게 맞아요. 말씀으로만.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 이거 기와 똑같잖아. 기도는 몸의 힘을 쭉 빼고 나 생각, 감정을 공성으로 되면 에너지가 막 철철 넘치게 되죠. 무화가 되면 기가 두른다 했잖아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란 건 에너지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 들어봤나, 여러분들? 누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비로 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럼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너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지, 다른 데 있다고 하지 않았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 넘치게 뱃속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생명이 넘치게 복부를 잘 풀어줘가지고 길 잘 통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이 나왔잖아. 그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자꾸 그냥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지금. 에너지를 제일 두려워해.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여기서 왜 진실을 알아버릴까 봐 속여야 되거든. 야, 하나님 있다는 걸 속여야 돼. 그래야 헌금도 하고 이 조직이 유지되는데. 에너지가 성령이다 알아버리면 어떡해, 일반인들이. 스스로 이제 치료해볼 거야. 스스로 극락 가버려. 천국에 가버려. 그럼 교회가 없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 얘기하면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럼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무화가 되면 공성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성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기로 불성이, 불성. 불성이 여러분들 따로 있는지 아세요? 불성이 에너지, 에너지. 그럼 불성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화, 무화. 지금 얘기했다, 무화. 나를 생각, 감정, 공감, 내가 아니다는 걸 내려놔버리란 말이지. 그러면 에너지가 막 불성이 막 넘치게 되는 거야. 몸도 뜨겁게 되고. 초고속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 무화예요. 무화라고 하니까 뭐 내가 진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인해서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성을. 그게 무화. 체면도 무화예요, 무화. 체면도 내가 없어져요, 체면 걸리 무화. 체면 상태는 무의식 쪽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무화가 안 되면 체면 안 걸려. 내가 있어버리면 무의식이 못 들어가.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절대 무의식이 못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 진리는 통하는 거야. 하나로 통하는 거야. 종교도 다 똑같은 거니까. 깊게 들어가면 다 하나야, 하나.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무화의 힘으로, 우주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지.
공부해도 1등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고 치료를 해도 제일 많은 사람 치료할 수 있고 뭐하러 하면 내가 하지 않고 에너지를 가지고 하니까 성령으로 불성을 하니까 그래서 공정이 진짜 중요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도 이제 심리치료도 공부를 많이 해보고 여러가지 해봤지만 이 공성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더럽게 생각해보니까 공성을 터득하면 이게 가장 상위 심리치료다. 이걸 느꼈어요. 공성을 터득하는 거.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된다. 깨달음도 해탈도 성공도 좋은 인간관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부딪혀. 직장에서 그걸 쫓겨나고 상관과 트러블이 생기고 가정에 싸움이 생기고 동료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안 돼서 내가 없는데 왜 싸워야 돼? 그렇죠? 감사해. 아들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공성이 안 되면 불만이야. 너무 감사하게 생겨. 부처님이란 말이야, 아들이. 마음을 바꿔봐요. 이게 리프레임이라고, 리프레임. 여러분들이 잘못된 프레임, 의식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리프레임. 뭐, 리프레임 요법이라고 그러게. 심리치료에서 많이 쓰잖아. 뭐든 생각에 따라 틀린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병이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 생각, 관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